민희진 그 님께서 제작진 그 걸그룹 얘기로 굉장히 좀 뜨거워요. 네. 이 그룹 컨셉 장인으로 이제 불린 분이 이렇게 만든 또 그룹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세요. 저도 저 되게 이렇게 자신 있게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자신감 있어하면 또 그걸 되게 꼴보기 싫어. 아니야. 아 근데 저는 사실은 그거 또 신경 쓰면 한도 끝도 없다니까요. 그쵸. 근데 요즘은 또 분위기가 좀 예전하고 달라. 아 달라요. 기존의 제작자분들은 사실 이제 실제로 음악을 만드시는 분들, 매니지먼트 하셨던 분들이 사장이 돼서 경영이 됐던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저처럼 컨텐츠를 만들던, 직접 만들던 사람이 사장이 된 케이스는 사실 좀 없잖아요. 많이 없죠. 그러니까 음악을 직접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음악, 어떤 음악을 셀렉션해서 어떤 그 완성품을 만들어내는지는, 그러니까 시장에 굉장히 다른 제작 방식을 제안하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다른 캐스팅, 그리고 다른 트레이닝, 그리고 제가 그동안 20년 동안 일해오면서 생각했었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녹여낸 어떤 제작물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저는 사실 곡을 2년 전부터 준비를 해놨었고, 아, 네, 저 입사하면서부터 너무 잘하는 프로듀서와 준비를 해온 게 있어요. 분명히 굉장히 새로운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내심의 기대가 있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내년 중에는 보여드리고 싶다가 있고. 데뷔하는 친구들의 부모님이랑도 이제 만나뵀었는데 너무 신기하게 부모님들이 저랑 나이가 되게 비슷하세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네. 좋은 이모가 되고 싶고 좋은 엄마가 돼주고 싶은 거예요. 믿고 맡겨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도 이제 아이돌 산업이라는 게 사실 어린 친구들로 이제 일을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일하는 과정이 사실 저는 일이 아니라 그 친구들한테는 훈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작자로서 책임감이 굉장히 남다르다라고 생각도 들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친구들이랑 저는 좀 친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제 한 명씩 주말마다 저희 집에 불러가지고 이제 요리도 해주고 같이 산책도 하고 그냥 좀 친해지는 시간을 좀 가져봤거든요. 아 육아가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되게 이제 어찌 보면 큰 친구들인데 10대 네. 친구들인데도 그냥 세대 차이가 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남이 불러줬었을 때 되게 듣기 좋은 단어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우리 업계에서. 그게 하나는 세계관이고 하나는 아티스트라는 말이었거든요. 자연스럽게 아티스트가 되는 과정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미숙한데 진짜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예쁘게 생겼는데 노력도 열심히 하지. 근데 막 병아리 같잖아요. 우리가 즐겁게 해보자. 그러면 굉장히 다른 바이브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몇 개를 잘하면 아 나는 자기 증명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기 증명은 끝없이 이어지더라고요. 사실은 장벽이 더 커지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나를 계속 이겨야 되는 게임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필요한 건 진짜 책임감이에요. 엄청난 책임감이 바탕이 돼야 안정감 있게 모험할 수 있거든요. 내가 직접 부딪혀서 새롭게 해내야 될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을 설득하고 얘기해보고 그리고 이게 안 됐었을 때의 대안까지도 다 보험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사실 그렇게 일하는 편이긴 했거든요. 막중한 책임감, 그리고 내가 실제로 그걸 해낼 수 있는 약간 투쟁심? 투쟁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사실 투쟁과 좀 비슷하거든요.